역도가 효율성에 극대화되는 종목이거든요.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기본 축이 되는 게 역도가 아닐까 싶어요. 안녕하십니까.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감독 이배영입니다. 2004년도에 아테네올림픽 때 은메달을 획득했었고요. 그 이후에 베이징에도 금메달을 도전했었는데 발목 쪽이랑 종아리의 부상으로 인해서 메달 획득은 실패했지만 그 바벨 이렇게 잡고 넘어진 걸로 좀 많이 이슈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. 사실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도 제가 웃는 인상이나 뭐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게 사실 저한테는 올림픽 금메달의 의미는 별로 없었거든요. 올림픽은 하나의 그냥 축제일 뿐이고 금메달을 따면 더 좋은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움직였거든요.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았던 것 같아요. 올림픽 이후로요, 뭐 선수 생활은 마감을 하고 바로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서 고등학교 지도부터 시작해서 국가대표 코치까지 하고 이후로 여기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감독으로 부임이 됐어요. 선수를 할 때는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. 나를 챙기는 것보다는 나를 희생해서 선수가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아져요. 그래서 이 선수 생활할 때보다 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. 지도 생활은. 운동하는 방법의 기본 베이스가 역도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역도가 단순하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능동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내 몸의 전신운동 단 하나도 빠질 수 없게끔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라서 일반인이 만약에 저 운동하고 싶은데 무슨 운동을 할까요? 역도부터 배워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종로구 여자역도 선수단 선수들은요 정말 운동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 여러 실업팀보다 조금 더 우수하다고 봐요. 그리고 현재 운동을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팀인 것 같아요.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차츰차츰 분명히 전국체전에서도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선수들을 자꾸 리드해서 조금 더 경기력이 좋아지게끔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는 데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정진하고 좀 더 노력하고 부족한 건 많을 수 있으나 더 부족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